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법무부 등 종합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불꽃 튀는 활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서영교 의원의 발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죠? 박상용 검사가 울산지검 근무 당시 술판을 벌이고 쌍디귿을 싸놓은 사건과 수사관 폭행 사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쌍디귿이 도대체 뭐냐를 두고 웃음바다가 펼쳐지는 장면입니다. 지금부터 보시죠. 울산지검에서 있었던 검사들의 추태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께서 자료를 다 드려라 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자료가 오지 않고 유상범 의원 질의를 통해서 울산지검장이 답변을 했는데요. 오늘 제가 이런 얘기 진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 근데 저걸 보세요. 한번 보세요. 박상용 검사가 쌍디귿자를 쓰고 저 아니에요 라고 박상용 검사가 자기 프로필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 저런 쌍디귿이라고 하는 글씨를 썼을 때는 당시에 그 소문이 파다해서 자기가 아니라고 자기가 올린 거예요. 소문이 쌍디귿으로 파다했어요. 다 알고 있지 뭐.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말해보세요. 파다했는데 울산지검장이 대구, 울산, 저희가 국감 갔을 때그 자리에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알아봤더니 토사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때 토사물 저 아니에요 라고 박상용 검사가 올리지, 쌍디귿 저 아니에요 라고 올리겠습니까?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록 그런 일 없다, 없다, 없다 하더니, 그날은 나와서 유상범 간사가 당시 위원장이 물으니, 그게 아니라 쌍디귿이 아니라 토사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당시에 토사물 저 아니에요라고 올릴 텐데 쌍디귿 저 아니에요라고 올렸으면 당시 참 소문은 쌍디귿이라고 다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울산지검에서 은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조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맞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시에 있는 관계자들이 환경 관계자 다 그날 여기저기 묻어 있는 것을 치웠다라고 하는 얘기를 울산지검장이 직접 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 들은 이야기, 전부 다 정. 아니, 본인이 치워야지. 왜 청소하시는 분들이 치워요? 참네. 아니, 그거는 검사들은 그것도 안 치우나? 정리해서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누가 벨트를 풀어놨다면서요, 그 자리에서. 근데 벨트가 뭐죠? 벨트를 풀어놓은 게 아침에 발견됐다. 얘기도 울산지검장이 했어요. 그런데 그럼 그 벨트가 국립대 벨트는 아니라고 합니다. 국립대 그럼 그게 벨트? 국립대 벨트가 아닌지 확인한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것 관련해서 제가 또 질의하고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오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울산지검장 이하 거기 있는 관계자들이 축소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은폐하려는 건 아닌지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며, 당시 수사관 두 명이 구타를 당했다고 하는데 그 구타를 누가 했는지 그 내용은 아예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와 관련한 자료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거 네.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때. 울산지검 검사 추태에 대해서 이 자료 요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뭐낼수 없는 건지 아니면 서리로 자료가 없는 건지 그거를 확인하겠습니다. 안 서영교 되겠죠? 의원이 차마 입으로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중국말로 할게요. 동서남북을 중국말로는 똥시남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법무장관님, 예. 이거 자료 파악 혹시 해보셨습니까? 지금 자료로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자료로 존재할 수 없는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 있는 자료는 다 제출할 수 있도록 하라고 네. 저 서의원께서도 아시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들이 자료로 존재하지 않는 내용 아닐까 싶습니다. 그 조사를 자, 의원님, 그때 경위서를 다 서영교 의원님, 받았지 제가 않았겠어요? 물어보니까요. 자, 그러면 장관께서 점심시간을 확인해서 활용해서 조사를 했는지,
조사를 해서 자료가 있는지, 조사를 안 했는지, 자료가 없는지 그것 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있으면 내시고. 제가 확인받기로는 구두로 다 확인을 해봤다고 하는 것 같고. 네, 구두로. 서면으로 있는 자료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잠깐만, 그 공수처장님 좀 의원님들 좀 봐. 저 정도 추태를 벌였으면요, 일반 말단 공무원 같았으면 바로 잘렸어요. 검사니까 저렇게 버티고 있죠. 하여간 검찰을 누구도 건들 수 없으니까 저렇게 버티고 아무 자료도 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검찰인데요. 그 위세도 이젠 얼마 남지 않았음을 바로 알게 될 겁니다. 다음엔 공수처장의 안정키와 짧은 다리가 국감장을 웃음바다로 만든 장면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공수처장 자세가 너무 낮다고 의자를 바꿔달라고 주문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공수처장이 뭐라고 했길래 빵 터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수처장님. 네. 특별하게 앉은키가 작지 않은데 의자가 너무 낮지 않아요 지금? 뭐 특별히 저를 이렇게 홀대하는 건 아니고 요 자리가 맨 가에 있는 자리가 원래 좀 이렇습니다. 의자 교체해 주세요. 아니 보면 그 키가 그렇게 작은 분도 아닌데 너무. 제가 원래 뭐 안전키가 더 클 정도로 좀 다 다리가 좀 짧은데 이 요 자리가 좀 그렇더라고요. 참. 요 자리가 그래요. 네. 아니 심우정 검찰총장하고 있으면 더 왜소해 보이고 그래서 제가 인커리지 하는 차원에서. 아니 또 높임을 받으셔야 되니까 뭐 그 정도로 의자 교체해 주세요. 의자. 원래 저번에도 제가 느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이렇게 푹 들어가가지고 의자를 교체해 주세요. 공수처장 여유가 있습니다. 예. 여유가 있어. 그래요. 일단 방석을 드리세요 그러면. 우리 그 내부의 그 우리 부장님과 또 검사들이 인사를 두니 막중한 또 시간에 또 의자까지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를 더 안타깝게 하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 검찰총장 웃는 거 봐요. 말 얼굴이 빨개져. 바꿔주시면 저로서는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봤어요. 공수처장님. 그럴 때는 위원장한테 의자 교체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적극적으로. 그 지금 봤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저번에도 보셨는데 좀 여러 가지 지금 의제 자체가 좀 애처로워 보이니까 아마 또 특히 또 그렇게 보셨을 겁니다. 지난번에 못 봤습니다. 네. 공차장님 지난번에 못 봤고 지금 봤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의자로 아니 저기 방석으로 높여드리고 점심시간에 교체해 주시고요. 일단 방석 드리세요. 아주 공수처장이 의제가 첨예하지 않다고 지금 여유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살아있는 권력 수사도 그렇게 시원하게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제발 좀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합니다. 저는 촛불입니다.